액션! 인트로 뭐하지?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벌룬세포입니다. 그리고 안녕하세요, 범프입니다. 아, 별론데? 자, 오늘 만들어 볼 곳은요, 여러분들 라운드 풍선 5인치로 네, 그냥 그 5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겹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통 2단 꽃, 3단 꽃이라고 많이 하거든요. 학교 장식, 벽면 장식에 진짜 많이 쓰이는 그 꽃인데 그거랑 요술풍선 데이지랑 합쳐가지고 충분히 더 이쁜 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초간단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. 자, 먼저 만약에 라젠다가 있으시면 정말 좋고요. 라젠다가 없다 그러면 손펌프로 한 번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이저라도 있어야 됩니다. 사이저도 없다 그러면 그냥 내 한 호흡에 맡기세요. 그냥 입으로 이 정도 됐으면 됐고 또 해서 크기를 맞추는 거죠. 이게 인간 사이저지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얼추 크기를 맞추는 겁니다. 하지만 정말 좋은 거는 템빨. 자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.2초 정도로 맞춰볼게요.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네, 이렇게 만들어서 둥글게 하실 때는 살짝 지그시 눌렀다가 떼주세요. 그러면 동그래집니다. 그 상태에서 묶을 때는 항상 교차시켜서 당겨주세요. 너무 세게 당기면 여기서 찢어집니다. 풍선. 네, 소리 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한번 내 몸통 쪽에 눌러주시고 한쪽을 이렇게 네. 그 다음에 한 바퀴 감아주신 다음에 매듭을 교차시켜서 묶어주시면 됩니다. 한 번 더 하고. 어디서 보던 사이즈? 요거? 그 다음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는 불어서 눌러서 그대로 여기다가 당겨줍니다. 네, 뒤쪽에서 이렇게 쭉 당기는 거예요. 네, 교차될 수 있게. 그 다음에 아무데나 한 바퀴 감고 또 안 감았던 또 다른 거에다가 감고 매듭 묶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세 개야 두 개를 가운데 주입구만 이렇게 한 점으로 뭉치게 해서 아무거나 두 개 돌려주세요. 이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같은 그룹에 있는 거 돌리면 안 꼬여요.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그냥 돌려주시고요. 요거를 평평하게 펴주면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요. 그 다음 네, 포인트 컬러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데이지 꽃에 들어갈 컬러입니다. 요게 데이지 버전 몇이었지? 4? 데이지. 네, 펌프의 기술력으로 짠. 네, 저는 1:3 비율 정도를 해보겠습니다. 1:3 정도 비율해서 그대로 접은 다음에 돌려주세요. 첫 번째 방울은 항상 주입구 요 사이로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고요. 마사지 해주시고 1:3 비율 데이지 5잎으로 만들어 볼게요. 왜냐면 요 꽃수와 맞추는 게 좋거든요. 그렇다고 라운드를 6개를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밸런스 맞추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쉽게 쉽게 갑시다. 네. 저도 쉬운 거 좋아합니다. 1:3. 자, 다 됐으면 나머지 부분 그대로 잘라서 일단 매듭만 묶어서 대기할게요. 조금 여분 남겨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그 다음 밸런스 맞춰주시고, 자, 여기서 꽃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. 요거를 제 거에 보시면 요 요술풍선을 요거를 한 5등분 정도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네, 마치 6회처럼 해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. 그냥 가운데다가 꽂아서 이렇게 꽃술처럼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꽃술을 하는 것도 있고요. 이렇게 해도 이뻐요. 네, 이렇게 해도 이쁘고 이따가 다음 거 또 어떤 꽃술이 있는지 일반적인 기본 꽃술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섯 개를 평평하게 펴주시면요,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. 이렇게 교차시켜서 사이사이에 요 꽃잎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그대로 여기 있는 주입구 있죠? 이 주입구를 당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여분 남겨놓은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요 주입구로 보여드릴게요. 주입구로 그대로 앞에까지 통과시켜줍니다. 아무 꽃잎 사이. 항상 꽃잎은 교차로 들어가야 되고요. 그 다음 가운데 바닥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. 여기 먼지 같은 거라도 있으면 괜히 또 찝찝하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눌러주면서 얘를 당겨주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. 네, 다시 뒤편까지 가는 거예요.
그러면 한번 이렇게 걸은 거겠죠. 걸어서 다시 올라와서 또 당기면서 꽃잎 하나에다가 두 바퀴 정도만 감아주시고 놔주세요. 그럼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아까 이 육회 같은 꽃술 잡아서 넣어주시면 완성. 네, 이렇게도 되고요. 그냥 심플이즈 베스트. 네, 꽃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냥 달아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자리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꽃인데 5인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포인트 꽃이 될 수 있는 꽃다발도 다 통일성 있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의 포인트 그리고 반대로 이것만 있는 꽃다발도 할 수가 있겠죠. 비주얼이 크니까. 네. 자,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변형을 줄 수가 있겠죠. 뭐 일반적인 버블 데이지나 데이지도 버전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올렸죠. 그거를 위쪽에다가 다르게 올리셔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줘가지고 또 다른 포인트를 줄 수도 있죠. 그럼 회전을 줘가지고 이런 식의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요. 이거 펌프가 어차피 다 해줄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네, 전체적인 포인트 위쪽에 있는 데이지가 계속 변할수록 그리고 색 조합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라운드 데이지 만들어 봤고요.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조합이 가장 이쁜지 색 조합도 어떤 조합이 가장 이쁜지 꽃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꽃잎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그냥 꼭 게시글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스토리로 이런 조합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이제 공유도 해드리니까 각자의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다 같이 함께 풍선을 즐기는 그런 문화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DM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안녕! 같이 공유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다 같이 함께 풍선을 즐기는 그런 문화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DM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안녕!